안녕하세요. 상할머입니다. 오늘은 시래기 나물밥 한번 해볼게요. 쌀을 지금 3컵 준비했고요. 그리고 잡곡살을 조금 섞어서 같이 이렇게 잡곡밥을 합니다. 먼저 씻어서 올게요. 양은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요, 씻어서 오면 이렇게 넣고요. 아시마육수나 또 멸치육수 끓여놓은 거 있으시면 이걸로, 전 요 냉장고 보관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평상시보다는 물을 조금 적게 잡아놓고요. 또 저는 또 불리진 않았거든요. 고기 익은 거 좋아하시면 또 불려놓으셔도 돼요. 여기다 시래기 나물을요, 이렇게 한 줌 뭐 원하시는 만큼, 양은 시래기가 조금 질기는 게 있으니까 조금 잘게 썰어서 물을 조금 적게 잡으셔야지 시래기와 무에서 물이 나와서 좀 덜 질어지거든요. 무를요, 이거 다 쓰면 많고 조금만 쓸게요. 원하시는 만큼만 잘라서 채를 쳐서 만약에 아까 다시마 육수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다시마를 넣고 그냥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손바닥보단 작지만 이렇게 넣고요, 같이 물을 붓고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다시마 넣든지 다시마 물을 하든지 멸치육수 물을 하든지 맹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파인데요, 대파가 좀 작은 거예요. 대파 약간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이랑 된장찌개랑 무시래기찌개를요 한꺼번에 섞어서 같이 해서 그냥 참기름에 비벼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된장을요, 저는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 이게 일일이 섞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참기름까지 한 스푼 넣습니다. 들기름 있으시면 들기름 한 스푼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해볼게요. 밥이 되는 동안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저게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거의 간이 필요 없습니다. 저기다가 참기름만 넣고 비벼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양념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은 양념을 좀 싱겁게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만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조금 만들어서 오늘 한 대 드시고 말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양파를요, 조금만 넣을게요. 자, 양파 이렇게 조금만 채썰고요. 요 대파도 조금, 요 아주 작은 대파거든요. 오늘은 양파를 조금 넣었기 때문에 굳이 마늘 안 넣으셔도 되는데, 또 필요하시면 조금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꼭지 부분만 좀 쓰고 남은 청양고추인데,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청양고추가요 별로 안 매워요. 매운 것도 있겠지만 거의 안 매운 게 더 많답니다. 여기는 이제 저는 이게 국간장이거든요. 시판용 국간장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멸치 액젓이거든요. 한 스푼 넣고 절여주다시피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리고 이게 김가루입니다. 김가루 조금만 넣어줄게요. 고춧가루는요,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놔뒀다가 밥이 다 되면요, 여기다가 생수나 쓰고 남은 육수 뭐 이런 거 있으면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깨소금 혹은 통깨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밥이 다 돼가고 있고요. 또 양파랑 이거는 숨이 좀 죽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맹물이나 이런 다시마 육수나 하시면은 덜 짜지거든요. 밥 비벼 드시면 되고요. 통깨나 깨소금을 조금 넣으시는데, 통깨 쓰시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깨소금 쓰시려면 손으로 이렇게 조금, 밥 다 됐죠. 이렇게 굽이시면 되고요. 아, 밥은 제가 그냥 이렇게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아까 넣었지만 이렇게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 양념을 조금 빡빡하게 하면 좋아요. 비빌 때 이러면 좀 더 맛있거든요. 밥이 다 됐고요. 평상시보다 물을 조금 적게 잡아가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해야 좋거든요. 된장에 구수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잘 저어서, 자, 이렇게 밥을 잘 섞어줬으면요, 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기름만 넣고 비비셔도 돼요. 나물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